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요렇게만 되셔도 여러분 충분히 간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음이 길게 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제가 지금 세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이 먼저 떨어지고 오른손이 떨어지고 왼손이 떨어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음의 길이를 길게 낼 수 없고 우리는 그 간격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물론 5도 연습하고 7도 연습하고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딴딴딴딴딴딴 1, 2, 3, 1, 2, 3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김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레슨을 하려고 하냐면 드럼에서 너무 중요한 진짜 초보자라면 아 정말 이거를 정말 알아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자 드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간격입니다. 간격. 드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격입니다. 왜 간격이 중요하냐면 악보를 딱 봤을 때 첫 박에 2분음표가 있든 4분음표가 있든 16분음표가 있든 32분음표가 있든 저희 드럼은 무조건 한 대를 치는 거예요. 2분음표를 딱 치면 피아노나 모든 다른 악기처럼 쫙 음이 길게 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럼에서 연주적으로 내가 이 드럼이라는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간격을 이용한 리듬, 간격을 이용한 이런 스틱으로 활용해서 오른손 왼손 스틱 컨트롤을 이용한 간격에 대한 이해하신다면 드럼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연주할 수 가령 다 간격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 박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16분음표를 써도 되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춰서 4분음표 8분음표, 사면음, 16분음표, 그 다음 6연음, 그 다음 8연음 이런 여러가지 이 간격들로 인해서 드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다이나믹인데 액센트에서 나오는 다이나믹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간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줬죠. 음표처럼 우리는 하나 이런 식으로 음의 길이를 길게 낼 수 없고 우리는 그 간격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거는 제 교재인 거 다들 아시죠?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 뒤에 넘어가 보시면 스네어 리듬 2번이라고 있어요. 요 내용을 설명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은 4분음표, 두 번째 줄은 8분음표, 세 번째 줄은 세디따는표 사면음, 그리고 16분음표, 그리고 여기는 6연음, 그 다음 32분음표까지. 보통 3연음, 24분음표, 뭐 12분음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저는 그래서 1, 2, 3, 4, 6, 8 이렇게 생각할게요. 물론 5도 연습하고 7도 연습하고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1, 2, 3, 4 1, 2, 3, 4 1, 2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까지 제가 친 거거든요. 물론 뭐 9도 연습해도 10도 연습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많이 우리가 연주하는 게 1, 2, 3, 4, 6, 8. 천천히 메트로놈 61을 틀고 제가 한 줄씩 해볼게요. 첫 번째 4분음표로 치는 거 1, 2, 3, 4 1, 2, 3, 4 1, 2, 3, 4 한 박씩 연주했죠. 1, 2, 3, 4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씩 연주한 거예요. 그럼 8분음표 간격이
두 개면 이 한 박이라는 이 한 박이라는 틀이 있다면 이 안에 하나의 공간을 채운 거. 8분음표가 들어가면 이 하나의 공간의 반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음표 반으로 적고 막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4분음표를 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3, 4, 1, 2, 3, 4, 1, 2, 3, 4, 1. 지금처럼 하나의 박에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하나의 박에 세 개를 넣는 거예요. 세 개를 넣으면 한 박에 딴딴딴딴딴딴 1, 2, 3, 1, 2, 3, 1, 티타, 2, 티타, 3, 티타, 4, 티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자, 여기 세 개짜리의 팁을 알려드리면 1 and a, 2 and a 할 때 왼손으로 2가 떨어지고요. 3 and a, 다시 오른손, 그 다음 4 and a, 여기는 왼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 tita, 2 tita, 3 tita, 4 tita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3연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4연음이죠. 16분음표 1 e and a, 2 e and a, 3 e and a, 4 e and a 한 박 안에 네 개를 치는 겁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여기 보시면 제가 16분음표 곧 한 박 안에 네 개를 친 거예요. 1 e and a, 2 e and a, 3 e and a, 4 e and a. 요거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1 할 때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고 2 할 때 떨어지고 3 할 때 오른손, 4 할 때 오른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정확하게 오른손이 메트롬에 딱 떨어지고 간격이 일정하게 따따따따따따따 요렇게만 되셔도 여러분 충분히 간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간격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섯 개죠.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여섯 개짜리예요. 그 다음 여섯 개짜리인데 1, 2, 3, 4, 5, 6, 1, 2, 3, 4, 5, 6. 여섯 개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 한 박 안에 여섯 개를 친다는 거죠. 오른손 안에 정확하게 떨어져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어쨌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정확하게 지금 6연음 6개 음을 쳤어요. 그 다음 우리가 뭐 남았어요? 8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이걸 정확하게 쳐주면 돼요. 32분음표. 16분음표의 두 배죠. 정확한 간격을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이렇게 간격을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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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내가 좀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메트로놈을 딱 틀어놓고 자기가 놓고 싶은 간격을 정확하게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두 마디씩 제가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두 마디씩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이런 식으로 쳐볼게요. 두 마디씩 1, 2, 3, 4. 처음에 하나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간격. 우리 올라갔잖아요. 이제 좀 더 자신 있는 사람은 올라갔으니까 8개부터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간격. 이걸 패드에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패드에서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세트에서 연습하셔야겠죠? 그러면 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까 녹음하다가 녹음하는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스네일에서 하면 이거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트에서 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트에 왔습니다. 세트에 와서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1연음, 2연음, 3연음, 4연음, 6연음, 8연음이죠. 첫 번째는 1연음. 1연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연음은 간단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메트로놈이랑 같이 해볼게요. 1연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음, 2연음 한 박에 두 개 넣는 간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따따 뚠뚠. 자, 2연음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박이 있기 때문에 네 박이잖아요. 우리 북이 몇 개예요? 네 개. 하나씩 옮겨가면서 연습하는 거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까지 무탈하게 왔습니다. 이게 짜증나는 건 이제 3이에요. 세 번째 게 문제인데, 세 번째 거를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거는 한, 둘, 셋, 한, 둘, 셋, 한, 둘, 셋, 한, 둘, 셋. 기준점이 오른손 3개, 왼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먼저 떨어지고 왼손이 먼저 떨어지고 오른손이 떨어지고 왼손이 떨어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탐탐히 움직여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1, 2, 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박 안에 네 개씩 넣는 거죠. 이번엔 6개짜리 해야 됩니다. 여섯 개짜리.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마지막 8개짜리 남아. 따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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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간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드럼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연습들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 교재의 스네어 2번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참! 제 교재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교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